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2화 시작하죠. 좀 50분씩 끊는 게좀 편한 것 같네요. 약간 분량도 그렇고, 20분은 좀 짧기도 하고. 일단 갑시다. 이동하죠. 이 게임의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자면은,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랑 친한 척 하는 녀석이 이제 같은 국가에 소속돼 있는 같은 이제 부대의 녀석들인데, 친구는 자신의 고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고요. 이 녀석은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이 나쁜 나라에서 속대 싸우고 있는 그런 좀 보내줘. 내가 걷는 건지 얼음 덩어리가 걷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굉장히 기분 쎄하니까 여기겠지 뭐. 외길이잖아. 레벨업 좀 할까? 어디 보자. 얼음 덩어리를 발사한다. 이거랑 힘, 힘이지. 아, 참. 얼음 덩어리 발사한 너 있어. 이거 빠지라 그래. 필요도 없어. Q에다가 발사. 얼음 덩어리를 발사한다. 한거 같은데. 데미지 올리고 시계 받고 왜 이렇게 펀치 판정이 좋냐? 다 잡아야 되는 건가? 다 잡아야 갈수 있나? 내가 막고 있는 건지 안 막고 있는 건지도 그래픽이 구분이 안 돼. 그냥 체력별 보고 그냥 이때쯤이면 그냥 스킬 한번 갈겨야겠다 싶으면 가는 건데 막고 있는 거구나. 난잘 지나가는 줄 알았지. 그리고 보니 이동기가 있었군요. 이제 입고 있었는데 이동기가 약간 소질이 있군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깨야 되는 거구나. 버프 걸고 뿌리고 얼리고 됐다. 이걸 깨서 이제 통로가 열렸다. 당연히 이제 수동으로 돌아가 주는 거고요.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서. 개미 찍어놓기를 잘했다. 뭔가 세다. 마음에 든다. 여태까지 못 때린 게 스태미너 때문이었나? 에스피 좀 중요하겠는데, 괜찮네. 기술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네. 내가 맞는 것도 깔끔해서 그냥 기분 나쁘긴 한데, 나는 약간 민기적 되면서 맞아도 되는데 그냥 스치면 맞아버리네. 상자도 안 까겠습니다. 귀찮네요. 무슨 나오자마자 찔리는 게 어딨습니까? 상관없기가 없네. 이게 왜 나오냐? 저 등록한 기억이 없는데? 죽었어요. 와우. 시계 한 번. 그렇지. 길이 어디야? 더 돌아가야 되는구나. 얘가 아니구나. 좋아요. 스페이스바가 잘안 들어가네. 어디야? 어디가 길이야? 여기 아니야? 이거 무적이 아니구나. 이씨. 너무하네, 진짜. 왜 꼈어, 꼈어, 꼈어? 이동합니다. 나 이거. 여기가 길이 아닌 거야? 이렇게 무조건 가야 돼? 이것도 이거 막힌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로렌츠 비밀 동굴 1. 먹고. 아, 열어줘. 귀환서, 귀환서 하나. 귀환서로 귀환하면 당연히 다 돌아와야겠지. 뭐 포탈이 디아블로 2 마냥 열려가지고 포탈 따라서 가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갑니다. 어, 보스 나왔어. 아닌가? 보스인가? 보스 아니구나. 잠옷이구나. 차! 하나, 둘, 셋! 오, 예! 대박. 이거는 그냥 가면 되겠죠? 어. 이쪽이네? 아, 체력 회복 준다. 어, 도착. 무언가 통로에 도착. 딱 봐도 보스. 아, 얘가 야만족이야? 아, 야만족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약간 이제 산민족 같은 게 아니라 수인은 다 야만한가 보다. 다 찢어버리겠다. 손톱으로 찢겠다 이거죠. 찢어보자고 한번. 나 얘 기억에 날 것 같아. 되게 셌던 걸로 기억해. 어, 얘가 기억에 남아. 요거 맞고요. 요것도 맞고요. 지나가고요. 물약 먹으면서 물약으로 죽여야지. 맞디리요! 맞디리요! 어, 야, 야, 잠깐, 얘 왜 체력이 두 줄이야? 치사한 녀석이잖아. 아, 이거 멀리서 쓰고 콤보를 누를 때 이동이 되나 보다. 여기서 세 번을 쓰고 이동한 다음에 발차기를 못하는군요. 그냥 때리겠습니다. 아, 야, 죽겠는데? 잠깐만 예상 못했어 이거는. 무시하워라. 어디다 쏘는 거니? 아, 뭐야 얘는 호술도 없냐? 아, 뭐 한 줄 더 있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참. 아, 야,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어, 이건 좀 아니지. 그건 좀 아니었지? 자식. 갈 뻔. 아, 이거 좀 빡신데? 야, 불타는 거 너무 오래 가는데? 최후 그냥 가서 마트를 꽂아야겠는데. 와우. 아, 야, 왜 이렇게 길어? 전혀 불을 쓸 것 같은 디자인이 아닌데 불이 나오니까 너무 짜증나. 어떻게 뭘로 때려야 될지 감... 어? 잠깐만, 블루오기는 뭐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웃긴다, 게임? 스킵해. 아,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어, 피하고. 아니, 경직이 들어가야지. 내가 뭘 교환을 하지. 이거 장난하냐? 아, 저 스태미너가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 것 같다. 어? 뭐냐 갑자기? 갑자기 왜 그렇게 물컹해지셨죠? 아저씨? 뒤지게 맞을 시간인데 그러면은? 아, 내가 뒤지겠다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니까. 열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뛰어! 하나 둘 무적이다! 아 왜 거기서 쏘세요? 아 이제 앞뒤 분간 못하네 진짜. 안 올라가네? 어 얘는 뭐 무적을 지 꼴 받는 대로 하냐? 얼려! 아 그거를 살짝 피해버리면은 내가 좀 난처하지. 그냥 맞을 넣는 게 최적의 수인 것 같은 더러운 기분. 얘 눈이 안 빛날 때, 눈에 생기가 없을 때 상태 그 슈퍼하머가 풀리나봐. 경직이 들어가잖아. 어쩔 수 없지. 내 물리학에는 이길 수 없지. 타오르고 있죠? 승리 한번 했더니. 예, 뭐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돌아가면 되나요? 돌아가면 되는 거면 난 귀환으로 갈래. 어, 이런 게 있군요. 아, 은신이야 그냥? 10초 동안 반사한다. 이게 뭔데? 능력치 좀 보여주고 끼면 안 되냐? 이게 뭐야? 6챕터부터 사용 가능하다. 레벨업. 분명히 그 소모 있지 않았나? 야, 어디 거야? 이건가? 월드맵을 이동. 어, 좀 심했네, 얘네. 아, 이거. 1위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2였나, 3이었나, 그거죠? 아, 3 지난 다음이었나? 하나, 둘, 셋. 레벨업 너무한데. 늦게 잡았으면 레벨업 시켜주지. 치사하네. 아직까지도 그 10레벨 장갑을 못 끼잖아. 그리고 이동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 아무리 봐도 디자인상으로 이동이 있을 것 같은 게임이 아니라 존재를 잡고 있는단 말이지. 나 야만족 잡았는데 어 저기 뭐죠? 아 야만족 마을로 가야 돼? 아? 아 깬 게 없는 거야 지금 나? 아 그래? 잠깐만 강화 좀비랑 그 늑대 인간을 잡아야 된다네? 아 그렇구나. 깬 게 없구나 내가. 아 나는 다 잡을 만큼 잡은 줄 알았지. 하나 깨고 가자. 후달린다. 되게 멀리까지 이동한다. 거미 인간 저거 잡아야 된다는 거네. 얘를 일단 잡아야 되고 몇 마리 잡으라 그랬지? 몇 마리 잡는 거야? 10마리? 아 그렇네. 7마리 남았네. 아 왜 자꾸 검주냐고. 기분 나쁘게. 위에 없냐? 늑대? 어 있다 좀비가 없네. 아 뭐야 왜 이래. 선철. 아 저 위가 길인가 보다. 아래가 보스방이었고 이걸 뚫어서 이제 위로 가는 건데 나는 그냥 집에 갔다. 힐링으로. 뭐야 근데 나 좀비 강화가 없어. 강화 좀비가 없어. 적으로 전맵에서 잡았어야 되나 본데. 돌아가긴 해야겠다 그러면은.
근데 데미지를 내가 몰빵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안 바뀐단 말이야? 10레벨 4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여기 나오냐? 아 강화 좀 여기서 나오네. 여기 얘는 잡으면 되네 그냥. 좋구요. 아 자 잠깐만. 아 참 됐다. 몇 마리? 7마리 5마리 가죽이가 안 나왔는데? 어 뭐야 완전 학살해버렸네? 썩 괜찮은 양동이었어. 내가 이제 보스를 잡는 동안 얘는 이제 마을을 귀여운 댕댕이는 지켜주는 걸로. 반역자는 즉각 사살이다. 아 이게 뭔 개짓거리야. 나 퀘스트 금액도 못 받았는데 정상 누나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어? 암트루퍼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야,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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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 굉장히 튼튼한 친구구나. 추적 밝기 뭔데 야. 아 나 퀘스트 그거 바꿔 올래. 바꿔 시켜줘.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이거 두 개 이렇게 주는 거야? 조업용 거로랑 열쇠? 이러면 하고 싶지가 않은데. 보상하려면 이제 로렌츠로 가야 되는 거야, 제국병한테. 주는 것도 없구만, 꼴을 보니까. 그냥 제대로 하면은 잡을 거거든요. 한번 잡아보죠. 좀 궁금한 게 이걸로 하면 숨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9,000원 있네. 그러면은 좀 실용적인 걸 쓰자. 스킬도. 뭐야 이거? 이거랑 이렇게 스태미나 회복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잡자 이제. 스킵. 아 너무 아프잖아. 나 스킬 배워놓고 지금 등록 안 한 건가? 실화냐? 아 이렇게 많아? 한번 잡자. 그렇지. 얼마나 달달해. 이제 반응이 딱 뜰 때 이동하는 게 낫겠구만. 꼴을 보니까 일로 모아서 아 뭐야 계속 젠 되는 거야? 아 장난하나. 양쪽을 다 막아놓고 젠을 시켜버리는 게 어딨어요. 들어올 길이 없는데. 반칙이잖아. 애매하게 한 표 안 나는 거 짜증나. 장군님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더럽게 많네. 일단은 로봇도가 왔으니까 올라가자. 와 계속 젠드네? 가차 없잖아. 으흠. 탄막게임이냐? 컨트롤이랑 관계 있는 거냐 이거? 그냥 슈아라서 내가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저렇게 탄막이야? 약간 이걸 끼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아 탄막 뭐 이따위야. 야 잠깐만
근데 돈 계속 나온다. 경험치도 계속 나오나 보지. 돈 나오는 거 보니까. 예스. 로봇도 타봤자 주먹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야,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기술 쓰죠? 근데 걔, 걔는 내가 구해준 걔는 어디 갔냐? 구해준 거 맞긴 해? 싸운 사이 죽은 거 아니야? 집으로 가라? 꼴을 보니까 여동생이 없어지고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이제 헤어진 여생 동료 되는 걸로? 얼마나 깔끔해. 야, 별의별 게 다 있다. 하, 별 게 다 있네? 아, 찍기가 너무 귀찮아. 왜 이러지? 아, 자, 아이템 일단 소비해서 이동합시다. 빨리 집으로 가야죠. 여기구나. 얘 바로 가는데 얘보다 빨리 전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배신한 거를? 가능한 일이냐? 조용해졌죠? 아, 나 물약 좀 사. 아, 돈이 없다. 뭐 했다고 여기 돈이 없을까? 야, 길 잃어버릴까봐 맵 이름을 레이집으로 가는 길로 해놨어. 본인이 레이인데. 쌍 보여. 그렇지. 아이고, 이쁘구만. 물약 얼마였지? 아무것도 안 나와. 왔다, 왔다, 왔다. 집 왔다. 야, 집 크다. 시오나 찾고 있죠? 딱히 시오나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서 바로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집사는 갔고요. 레오나의 그 수정 자체가 없었죠, 지금? 아, 너무 조용하다. 시온 어떻게 된 거야? 동생을 보려면은 수술 잡혀라. 그런 거죠. 생존 게임. 됐다. 제국의 수도 다크 헬름 황제 아련실. 어떻게 될지 살짝 궁금한데? 황제 같지 않게 생겼어, 되게. 전혀 황제 같지 않아. 그리고 옷을 갑줄 입었는데 디자인은 갑주가 없네요. 나는 이번 사건에 따라 알게 됐다.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네가 아주 대단한 싸움 끓이는 거 알고 있어. 나를 해치울 절호의 기회겠지. 하지만 네 여동생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유지장치가 노예 투기장. 아, 동생을 위해서 노예 투사가 되라. 골까네. 근데 에이스야. 강화병을 제작하기 위한 투기장에서 실험용을 써야 된다, 뭐 그런 거 같죠? 투사 양성소. 이제 보스전 하는 건가, 계속? 궁금한 걸 어떻게 나오나? 야만족 우두머리 쎘는데. 챕터 몇이야? 3챕터인가?
주인이 묘바라고 한다. 별로 안세 보인다. 뻣뻣하게 굴지 말고. 왜 이렇게, 이거 한국인이 만든 게임인데 언어가 순화가 안돼 있냐? 애기들이 만든 게임 마냥. 통과하라. 하러 가자. 뭐 하면 되냐, 이제. 아유, 나 스킬이나 좀 등록해놓고. 뭐 이거였나? 아닌데? 이거 맞나? 아, 이거 패시브구나. 이건가? 아, 이거. 이게 데미지인가 보네. VR. V랑 R이 버프죠, 이제. 아래 퀘스트 준 녀석이 있네요. 건어병을 해치워라. 물약 주세요, 물약. 졸라 비싸. 100원 먹어? 어, 싸네, 은근히. 장비. 이게 뭘 하는 건데, 이 장비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100원이 싼게 아닌가? 아, 나 골드 들어오는 게 워낙 많아서 장비 판매가 의미가 없나 봐. 아, 뭐 이렇게 사야 돼? 아. 신박하네, 5개. 좋습니다. 이동하죠. 물량만 있으면 될것 같다. 그래서 어디서 잡으라는 거지? 이리로 가면 되나? 숙소야. 뭐 어디 가라는 거야? 아, 배틀 브로커한테 가면 돼? 그렇군요.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뭐야. 기껏 애기를 구해줬더니 이게 한다는 말이, 자식 말이야. 이거 너는 무기 됐어. 훈련 코스, 생존 코스 있네. 뭐 어쩌라고,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거야? 아, 이것도 길이 아니군요. 아, 벽이군요. 아, 싹다 모여봐. 없는 대로 싹 가서. 버프, 하나, 둘, 셋. 좀 광범위로 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날려버리니까 닿지를 않네. 분신이 데미지가 100% 추가인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이야? 30%에 33% 되는 거, 이거는. 그냥 100%겠지, 써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130% 상승이네. 되게 세네. 분신은 반드시 써야겠다, 딴건 몰라도. 다른 거다 지워두고. 분신만큼은 써야 되네. 싹 모여. 싹 모여. 예이. 상자도 까야 되나? 어, 주먹 은근히 길어. 스턴 치료약. 아, 로보토다. 아, 로보토 좀 싫은데 나는. 어, 야, 자, 죽겠다, 죽겠어. 어우, 야, 이씨. 아, 로보토 경직 들어가냐? 아, 그럼 죽어야지. 아, 이거 좀 깨고. 그렇지. 회복약 좀 꾸준히 주면 좋겠다. 아, 뭐야, 300원? 실망인걸? 치료약. 어디야, 길인 거야? 어, 로봇이다. 깼다. 오, 잠깐만. 좀 많이 아픈데?
레벨 10이구나. 나보다 1 높네. 야, 이제 10 됐는, 10, 11된 거구나. 어. 나보다 그냥 원체 높았는데 내가 노고들 조금 하고 와야 되는 건가? 시스템상으로?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만든 나이도인가?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 못 올라가는데, 잠깐만, 이거 못 올라가? 아, 반대쪽에 길이 있구나. 이리로 못 가네. 어, 데미지 그냥 아예 안 박히네? 어썸. 가자. 스토리가 살짝 궁금해졌어. 되게 열심히 만든 것 같아, 느낌이. 아니, 뭔 놈의. 왜 이렇게 튼튼해? 예, 200원. 뭐야? 깬 거야? 아, 유아, 안녕하세요. 맨손으로 해치우는 솜씨란. 맨손의 파괴자. 그냥, 씨, 막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대머리 망토 그런 거 아니야? 속세서 한숨 때리면 된다. 어디 보자. 숙소로 가라. 서브가 생전 1이고 이제 메인이 아, 좀 때리는 거네요. 돈은 얼마야? 4,000원. 어, 많이 들어왔네 돈이 의외로. 스킬이나 배우죠. 아, 별게 다 있네. 스킬 쿨타임 감소. 어, 야, 최고 기술 나왔다. 아, 써보죠. 안 써볼 수가 없죠. 최고 기술이라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거네. 어? 뭐지? 왜 더 태워한 것 같지? 야,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약한 걸. 이거 9레벨에 찍는 거구나. 아, 돈이 없네. 공격력이 있구나. 300이고. 아, 이거는 어, 이게 데미지가 더 높네. 이거 좋다? 이거는 근데 히트수가 안 써있네? 아, 이거 다섯 번 다 풀이 트면 저렇게 들어간다. 야, 방어력 증가량은 엄청나네? 꽤 나름 길어? 올라가 있는 것도 힘 찍습니다. 조합서. 아, 나 이거 귀찮아. 그냥 진행할래. 뭐 생존 난이도를 하면 된다고? 돈 300원 있으니까 물약이나 사죠. 노래 왜 이렇게 슬퍼졌냐? 하긴 뭐 슬플만한 스토리긴 한데 지금이. 오케이. 애초에 이거 SP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냥 물량 먹으면 되잖아. 아, 생존 코스 할래. 생존 코스를 하면은 뭐 경험치를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중급 체력 비약이랑 항자 열쇠 하나. 이게 뭐냐? 어떻게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다 죽이면 되는 건가? 어, 조금 많다. 어, 조금 많다. 오, 조금 많다. 오, 야, 400원이나 주네? 이 퀘스트 보상이 800원인데 이 미친 게임 아니야? 밸런스 얻다 버렸어. 깨고. 좋아 좋아. 시다바리들을 다 잡아줘야지. 어. 어, 좋고 중급 기력. 어, 좋아요. 좋은 거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900원에 물약 하나인 수준까지 갔는데 그 왜 이렇게 롱수드만 나와? 뭐 이렇게 잡은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어, 개꿀인데. 아, 잡을만 하네. 2,400원.
돈 조금 모아야 되는데. 가자. 어차피 중고 물량 쓸 거니까 이제부터는. 주세요. 아, 경험치라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스테이지만 깨면 되는. 바로 깨자. 바로 방어를 깨자. 깨고, 그렇지. 띄우고, 하나, 둘, 셋. 얘는 왠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서워. 어우, 히트 되는 거 좀 보소. 저걸 깨야 되나 보네. 야, 2단 버프 좋아. 강력해. 마음에 들어. 어, 잠깐, 뭐야, 왜 이렇게 마우스가 내려가, 자꾸. 좋아, 태양 한번 써보자고.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태양, 태양 한번 써봐. 어떻게, 아, 저게 들어가는 거야? 저따위냐? 화상들 들어가긴 하네. 어, 역시 총 드니까 세다. 총이 역시 다 잡긴 잡아야겠다. 이거 꼬라지를 보니까 저 터져도 데미지 안 들어가겠지? 올라갑시다. 어차피 초급 물약은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초급 물약을 여기서 소진해버리는 걸로. 발차기 할 때 끊고 어퍼를 날릴 수가 있네. 근데 뭐 어차피 날아가는 거 똑같으면 필요도 없잖아. 데미지 왜 이렇게 낮은 거 같지? 염구?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빼고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쎄? 이거랑 필요 없어. 뭐 이거 한번 해볼까? 다 그냥 별로 안 좋은데? 아, 이거 별로 안 좋아. 어, 그나마 이게 낫나? 어, 그나마 이게 난 것 같기도 하고. 냉기도 괜찮긴 한데 데미지가 너무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히트가 들어가면서 약간 느려지는 게 있네, 기술 자체에. 가슴 파괴 방어력 올려주고요. 패시브는 뭐야? 회복 수치 상승. 아, 뭐 다 그냥 아무거나 주자. 이제 물력도 이제 소비해야 되는 단계가 왔고. 자고 일어나서 스펙이 올라가, 아, 자, 이렇게 메인이 진행된다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체력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겠죠? 별로 필요 없는데. 나 한 번 더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중급 기력, 그리고 수정 목걸이. 크렉서스. 나 레이라고 한다. 신세림 주겠다. 아, 누구라도 잠재워버리겠다. 노예들끼리 신경. 아, 동생이 잡혀있다. 우리 다 같은 신세야. 빨리 셔라. 아, 좋군요. 어서 출전하기. 아, 이제는 보스전 싸우나 보다. 아까 그 나한테 불만 있던 늑대 인간 있던데. 배틀이네. 아, 3개의 구속골 제거를 해야지 상자를 만든다고. 뭔 경우야 여기에는? 감이 안 오는데? 배틀을 하라는 거죠? 중급 투기장. 아, 저거를 깨면 이제 보스전을 할 수 있다는 거구나. 창병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서 투기장에서 투사들이랑 싸우는 거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쟤는 뭔 죄를 지었길래 투기장 수사랑에 싸우고 있는 거야? 어디 보자. 데미지 이렇게 올려도 뭐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네. 아, 20레벨 찍어야 직업 전직한다 그랬나? 전직은 뭐 한번 정하면은 다 정해야 된다거나. 좋아. 오, 일로 못 지나가는구만. 아,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거네? 오, 그냥 기본으로 드랍을 해주네, 중급으로. 창병으로 나왔을까? 잡아서 이쪽 길이 열려서 일로 가면은 이제 배틀을 한다 그런 거겠죠? 그런 거야? 뭐야? 이미 부모네? 뭐 안 달아 왜 이렇게? 어, 잡았다. 아, 이거 세 개를 잡는 게 그거구나. 아, 참 웃기네 게임. 아, 너무 한단다 인간적으로. 좋아. 이게 물리계통 그런 개수가 있어서 저렇게 다는 거겠지? 어, 너무 안다는 전기가? 같은 기술 맞아? 열쇠 빼자. 차라리 이거 넣자. 아, 그렇게 안 들어가네 진짜. 왜 있는 거야 기술? 반사, 투명화. 투명화 은근 좋지, 좋을라나? 어, 넉백 저항력, HP 회복 수치. 다 넣자, 그냥 하나씩. 없는 거 낫겠지, 뭐, 패시브인데. 있으면 그냥 적용되는 거 아니야. 와, 수준 보소. 좋아. 한 번에 그냥 다 잡자. 괜찮다. 아, 왜. 그렇지. 이렇게 혼자 나오면 어떤 기분일까? 허탈하지 않을까? 뭐야, 뭐 남았어? 아, 위군요. 아, 나 이놈의 맵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이놈의 무슨 배터리야 이게?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뭐야?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아, 아, 길이 있고 잘못 들면 이렇게 피통을 쌀 것이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데가 있어, 이거. 아, 이거 깨지네? 아, 소환형이라. 아, 저런 민민태 게임. 파워 글러브 조합서. 아싸, 레벨업 했다. 어, 길 있다. 아, 졸라 머네. 대충 모은 다음에 어, 건물 같은 거 있었는데? 아, 이걸 깨는 건가? 가면 되나 이제? 아, 막힌 길이구나. 아, 딴 데로 가자.
아, 저거를 깨서 그걸 하는 건가 보네. 그거 뭐 막힌 길을 여는 그걸 그게 있나 보네. 저거 깨는 거 자체에 이의를 두나 보네. 아닌가? 젠드네. 그럼 뭐냐? 여기 왜 있는 거냐? 아, 젠들 거면은 깨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아, 저 악마같이 생긴 게 젠이 안 되네. 저걸 깨는 거구나. 이게 깨야 되는 게 있고 안 깨도 되는 게 있고 구분을 해서 깨야지 이쪽 라인에 붉은색이 열리나 보네. 오케이, 이해했어. 이부터 깨고 아래로 가자. 아, 귀찮아, 왜 이렇게 많어? 젠 드는 건가? 아, 젠 드나 보네. 싹 됐다. 깔끔.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도, 아, 위가 있네. 아, 개 귀찮네 진짜. 길어 또 여기는. 저 끝에 있겠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가자 쭉쭉. 그렇지. 걸어서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다 잡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이건가 보다. 뭐, 디자인은 왜 이러냐, 이거? 뭔가 기분 나쁘게. 됐나, 이제? 아, 레벨업. 아, 레벨업 좋아. 힘 이렇게 찍는데 왜 자꾸 데미지가 약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재생. 저항. 아, 너무 찔거 많다. 기본 스킬은 뭐가 풀린 거야? 14레벨은 안 되고, 이거. 이거랑, 아, 저거 하나 풀렸네, 힘. 뭐, 데미지보다 지속을 보는 거겠지? 아, 느낌표인 줄 알았네. 어우, 야! 너무하네. 정도 깼고. 아래에 있는 거를 풀면은, 길이 열리겠지? 어, 딱 걸려있네. 걸림만치 걸려있네. 절로 그냥 가서, 아, 저 너무 조용하다, 개미씨. 오우, 야. 여기에 악마가 있고, 악마 상자, 어딨어? 아, 다음이구나. 다 잡아야 되는구나, 여기는. 아, 뭐 소환을 여러 개씩 하냐? 기분 나쁘게 얘는. 데뷔를 안 찍었으면 오래 걸렸겠는데? 치명타가 어떤 개수로 올라간지 몰라도 기본 딜이 돼야지. 하급 소환주.
더럽게 많아. 이거 여기다. 됐군요. 야, 이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길만 뚫어놔가지고 이거 가는 분 몰라서 헤맨 사람도 있겠는데. 12층을 가는 게 나의 목적이었다. 나의 목적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가자! 4,000원 있어, 4,000원. 4,000원이나 있는데 써야겠다. 당장 쓸 것만 레벨업을 시켜두죠. 또 없나? 돈이 안 되겠다, 돈이. 아, 2,500을 먹어? 좀 너무하네. 스태미너 후달린다. 스태미너 올려주는 건 없나? 아, 뭐 그게 지켜? 이걸 깨면은 일로 갈 수 있나? 아, 상자가 아니구나. 상자 모양 오브젝트구나 그냥. 자, 빨리 갑시다. 빨리. 아, 왜 이렇게 많아? 때리고 싶게. 좋아. 오우, 야, 많아. 가자. 많이 때렸다. 조합용 가루. 어, 이제 보스전인가 본데. 강화전사. 아, 이게 황제가 말한 강화전사구나. 요 녀석의 성능을 보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다 라는 황제 피셜. 아, 야, 잠깐만. 황제님 시계 준비했는데 원거리도 있잖아. 전혀 원거리 없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 게임이 약간 이제 그게 좀 심한걸. 레벨링도 나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 너무 레벨이 안 맞아. 얘네 잡몹들 레벨이 나보다 높아. 중급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아, 버프 걸고 안 때리는 클라스. 아! 오호! 뭐 올라간 건가? 경험치 좀? 8,000을 더 올려야 돼? 아이, 참. 하기 좀 싫다. 아, 좀 싫다. 스태미나 회복 속도. 어디 보자. 아이템에서 소모. 이게 이제 등록. 30초가 되네. 잡자 빨리. 무기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사야 되는데. 이게 세력이 뭐 세 줄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건 지나가서. 아, 뭐 저렇 모션 깔끔해. 아, 왜 안 때려? 잠깐만요. 경직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뚝갑 해버리는데? 스킵.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선들이 없어서 내가 때리고 빠지는 게 안 되는데? 야, 이거 좀 너무 막 만드는 거 아니냐, 게임? 야, 상태상 약간 경직 안 들어가, 점프 안 들어가, 딜레이 없어. 이러면 레, 노가다에서 깨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콤보 개념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지. 레벨링에서 노가다에서 끼라는 거 아니야.
때려. 이러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올리고. 아, 좀 얘 위험한데? 이거 회복한 다음에 때리면 되는 거네. 단막 게임? 그러니까 방어는 걸어두자. 버프를 싹 한번 챙겨서 하는 걸로. 나선 입구에 써야 된다는 건가? 백 달겠지 않. 아예 세 개를 걸어서 한 쿨을 빼고 쭉 밀고 싶은데. 야야 그건 좀. 이건 뭐 물약 게임이잖아. 8초 뒤에 뒤졌다 놓는. 이게 뭔 경우야? 야, 이거 뭐야 이게? 분신 진짜 쿨도 짧다. 이거 뭐하냐 쟤? 아 저거 살짝 위험할 것 같은데 왠지? 아 넉대기 용도를 이해해버렸어. 큰일났다. 콤보 기술로 카운터를 쳐서 버티는 게. 아 자 버티고 나버리고 쓰기만 하더니 너무 아프잖아. 이거 돌아간 다음에 후드리 있냐? 없네. 너무하네. 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어 잡았고요. 강화병 해줍니다. 왜 이렇게 세냐? 하고 죽었죠. 이렇게 센 놈이 전쟁에 나온다면 위험할 것 같다. 야, 저런 거 있으면은 그 섀도우인지 나발인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애초에? 저런 거 잔뜩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수년 후? 어, 수년 후? 아니, 개 뜬금없이 수년 후야. 난 계속 싸우고 있었다. 언제 멈추게 될까? 아, 레벨업도 그냥 공으로 해줘, 그러면은. 동레벨 아니지? 수년 지났는데. 나는 에이스니까 죽으면 안 돼. 이제 대우까지 봤죠, 실력이 되니까. 나 나가겠다. 그치, 같은 이제 노예들끼리도 동료가 됐고, 나름 이제 동고동락 하면서 수년이 있었으니까. 아, 근데 너무 수년 후 하고 지나간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나 황당하네. 수년 후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 아, 있네 아이템. 조합소도 있고. 아 무기 좀 사야겠다. 아 돈이 없네. 아! 아 생각머리 없이 또 돈 써버렸어. 후기장에 적들을 물리치는 게 퀘스트야? 야 너도 오래 봐서 좀. 야 너 치료해줄게. 어.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는구나. 나중에 나가게 되면은 돌아가면 또 그대로 있나봐. 아... 이거 구해올 수가 있어?
나가서 게스트하고 싶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일단은 무기가 필요한데 13레벨이고 15레벨 무기가 있던가? 15레벨 때 무기를 바꿔야겠다 그냥. 오늘 모았다가 얼마야? 480원이야? 엄청 싸네? 아이고 잠깐만 인벤토리. 아 그리고 이미 끊을 때가 됐군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의외로 불만 없이 잘했죠? 저는 불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이제 내일은 휴방이지만 오늘 좀 쉬어두고 싶기 때문에. 원래 휴일이 지나면은 확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휴식을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저장 어떻게 하죠? 저장을 하는 법이 있는 거야? 그냥 나가면 저장이 되는 거 알아서? 그렇겠지? 아 나가겠습니다. 야, 좋죠. 다음 이어서 가죠. 잘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